지지율은 의미가 없다고 하지만 이 국민의 눈초리가 여간 신경이 쓰였던 모양입니다. 최근 불거진 이 설정샷, 해외 순방 기간 있었던 설정샷 논란에 이 대통령실이 즉각 반박을 했습니다. 먼저 논란이 된 사진을 저희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. 자, 순방 당시에 이 B컷이라면서 공개한 10여 장의 이 대통령실이 공개한 사진인데 업무를 보고 있는 대통령의 모습, 이걸 찾아낸 것도 참 신기합니다. 저 화면이 비어 있고 또 빈 종이, 또 다른 사진에서는 서류 뭉치를 들고 있는데 종이가 자료를 검토하는 듯한 이 모습에서 빈 종이가 보여서 이게 설정샷이 아니냐, 이런 제 지적이 제기가 됐습니다. 대통령실은 보안상의 이유라면서 이제 반박을 했는데 쇼한다라는 일각의 지적 굉장히 안타깝다, 이렇게 불쾌감을 표출했습니다. 변호사님, 이게 대통령 홍보하려는 사진들이 애꿎게 정말 뭐가 논란이 일고 있는 것 같아요. 청와대 해명도 일부는 맞습니다. 왜냐하면 신문을 보고 있으면 아, 또 무슨 신문이다, 무슨 신문만 본다, 논란이 되고, 또 서류를 가지고 있는데 아, 그게 무슨 현안에 대한 것이고 뭐 어떤 거니까 해석이 분분할 수 있으니까 그거를 좀 피하려고 했던 것 같긴 한데 좀 더 치밀해야 됩니다. 저희도 예를 들면 변호사가 막 서류 넘기는 연출 사진을 찍을 때 그 내용이 개인정보와 관련된 건 저희가 치우거든요. 네. 근데 좀 객관적이고 뭐 드러나도 상관없는 걸 갖다 놓고 하거든요. 그 정도 정성이 좀 필요하다. 누가 봐도 A4 용지 정말 하얀색이라서 아무것도 없는 것을 대통령 이렇게 보고 있는 장면을 보면 아, 이게 연출이 명백한데 과연 대한민국의 청와대가 이렇게 조금 부실까지는 아니고요. 이렇게 미진할까? 그런 좀 의구심이 드는 장면이었고, 컴퓨터 화면도 보안상의 문제로 할 수는 없지만 보안과 전혀 상관없는 화면을 띄울 수도 있거든요. 조금 더 치밀한 준비가 필요해 보입니다. 네, 지금 보면은 특히 빈종이 사진 같은 경우에는 약간 글자도 슬쩍 비치기도 합니다. 자세히 보면요. 다른 사진에서도 이제 테이블에 놓여 있는 이 사진 서류들, 사진이나 서류들 보면은 글자가 적혀 있는 게 좀 확인이 되는데 결과적으로는 빈종이는 아닌 어떤 거죠, 지금 보면. 그렇죠. 뭐 이거 제가 만약에 현장에 있었어도 저런 이렇게 뭐 저런 화면 구성을 착안을 하면서 사진을 찍다가도 진짜 찍어서 노출을 할 때는 저건 빈 화면 내지는 빈 종이로 찍자라고 했을 것 같아요. 그렇지 않으면 요즘에 줌업이라고 하나요? 너무 화소수가 좋기 때문에 글자가 다 나와서 사실은 보안상의 문제가 있으니까. 다만 앞서서 말씀드렸던 것처럼, 그리고 우리가 지지율 추이 봤습니다만은 순식간에 잘못될 수 있거든요. 그리고 지금 여론조사 추이에 대해서 분명히 저는 청와대 내에서는 경고라고 읽고 대응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. 그래서 임기 초 지금 그 대통령을 모시고 있는 참모진 모두 다 좀 스스로 좀 더 긴장하고 좀 더 나사를 좀 조이는 모습들을 보여주는 게 대한민국을 위해서, 그리고 국민들을 위해서, 그리고 결과적으로 당신들이 모시고 있는 대통령을 위해서도 좋은 일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. 좀 더 긴장했으면 하는 부탁을 좀 드립니다. 네, 좀 더 긴장했으면 좋겠다. 대통령실 참모들의 세심함이 더 필요하다,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.